아, 차가 막히네요. 지금 2시간밖에 못 타는데. 젠장. 막히니까 이럴 때 선크림 좀 발라줍시다. 9월 오늘 3일이에요. 원래 1일 날 했어야 되는데 아시죠? 9월 1일은 금어기 해제 아주 유명한 날. 9월 1일은 낚시꾼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다. 하지만 이제 해안가, 셜로우, 근해에선 보기가 힘들어. 매년 수온 상승 탓인가 왜 안 나올까. 쭈꾸미를 하러 왔어요. 지금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아서 지금 간조까지 얼른 준비하고 빨리 갑시다. 오늘 목표 마리수는 한 30마리 정도. 준비가 끝났고 이제 바로 가서 얼른 잡읍시다. 시간이 얼마 안 없어서 지금 급해. 배를 타고 싶진 않아. 배를 탄다면 더 많이 잡을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파도와 바람을 느끼고 발에 짠물을 느끼고 싶다. 지금 2시간 정도, 약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왔는데 조가가 0을 잡았단 말이야. 일단은 한 마리를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왜 안 될까? 왜 나에겐 안 잡힐까? 그 정답은 현지인에게 있더라. 여기 죽도 슈퍼 낚시 여기 사장님이 조금씩은 나오는데 잘 안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 나는 또 뻘짓을 했구나. 캣바이는 물이 너무 많이 찼다. 이제 더 이상 낚시를 할 수가 없어. 항으로 넘어와서 한 마리만을 목표로 낚시를 해보지만. 두 종류 같은 친구들은 사실은 개체수 빠리지 뭐. 바다 누워 낚시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쭈꾸미를 여기서 잡았다. 2시간 남짓한 사이 30에서 40마리 갑오징어 두세 마리를 잡았던 곳이다. 8월 달에도 금어기 생기기 전에도 지구 온난화를 몸소 낚시로 수온 상승을 느끼고 있다. 그런 사이 이상한 입질을 받았다. 망했네. 뚝! 드디어 쭈꾸미가 뭔가 생각했다. 뚝! 어, 뭐야? 분명히 뭐야? 고기의 뭐야? 움직임이었다. 뭐야? 뭐야? 알 수 없는 이상한 고기는 뭐야? 왜? 뭐야 이거 뭐야? 왜? 애기를 물어가지고. 너 뭐야? 뭐야 너? 어? 저 걸린 거야? 뭐니 너? 고기가 물었나? 쭈꾸미나 올라타지. 뭐야 이거? 광어가 애기 본 적 있거든요. 그래요? 광어가 물었다가 아, 놓쳤다고 치자. 3시간을 냈거든요. 근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 잡을 때까지 하긴 할 거예요. 절대로 배를 타지 않고 잡겠어요. 남자가 무슨 배를 타고. 어? 대패도 사놨는데 안 먹어. 아, 제가 뭐 대형 유튜버도 아니고 헝그리 정신. 어? 현정아. 어? 헝그리 정신으로 잡아내고 말겠어. 자, 나와라 나와라. 나의 고기야, 나의 쭈꾸미야. 그냥 걸린 거냐? 1시간 정도 낚시를 해본 결과 이동하기로 결정. 캠핑장을 잡고 지금 마건포. 평소 마건포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오늘은 없다. 근데 여기가 원래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인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하고 조금 옮겨봅시다. 그렇지, 걸었다. 아, 조금만 걸리기 존나 힘드네. 그렇지, 하나 걸었어요. 아, 쭈꾸미. 어? 너무 오래간만에 쭈꾸미인가? 빠졌어. 아. 그래도 희망을 보긴 뭐하다. 나오긴 나온다. 그렇지, 바로 얹었습니다. 쓰레기. 아, 쭈꾸미. 이제 잡아내기만 하면 된다.
쭈꾸미는 확인이 되었다. 많이 잡아.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나 잡았더라고요. 해가 거의 질 때까지, 해가 고플 때까지 지금 낚시를 했는데, 야 이거 한 시간에 거의 한 마리씩 아니야 이거? 네 가지 오리. 네 가지 요리를 해먹을 거다. 네 마리니까 요리를 잘 못하는 나로선 주삼, 오일 파스타, 쭈꾸미 라면 하나는 비밀. 바닷가라 마트에 뜰 채가 있다.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지. 환경을 사랑하지만 5등급 경유차를 몬다는 건. 쭈꾸미를 네 마리나 잡아서 숙성을 시켜줄 거예요. 쭈꾸미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지퍼백으로 딱 싸가지고. 석양이 아름다운 날이다. 싸. 그리고 머리를 딱 이렇게 하면 돼. 숙성. 요거 요것만 올라. 하여튼 아우. 끝. 먹물. 빨판에 있는 이물질을 굵은 소금으로 제거해준다. 쭈꾸미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삼겹살을 조금만 샀어요. 노을, 삼겹살, 쭈꾸미, 자연, 자본주의. 자. 이렇게 쭈꾸미 삼겹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 말 수가 없어. 알코올 분리공법으로 맛은 그대로. 떨어지면 좋대. 오. 이거 왜 주삼인지 알 것 같아. 어떻게 맛 설명은 할 필요가 없어. 맛있는 애들은 주삼, 쭈꾸미랑 삼겹살, 그게 정통이 아니에요. 이 여지를 팍팍 두드려. 이거는 원래 한국인은 고기 다음에 밥 다음에 면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면티를 입고 있잖아요. 뭐 알코올을 먹었는데 왜 취하는 거 같지? 알코올이 있는 건가?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퓨. 화려한 점정. 오케이. 이거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아시는 분 있나요? 하여튼 츄. 츄라고 하죠. 츄. 미스터 츄. 츄. 촬영하느라 피곤하신 우리 카메라맨 님을 위해서 제가 한 방에 끝내볼게요. 자, 먹겠습니다. 쭈. 쭈 아니 쭈 아니지. 츄. 오일 파스타. 야, 남자서 하면서 요리가 늘었어. 맛이 있다 없다 이런 레벨로가 아니야. 야, 말 입으로 말하기가 진짜 내가 입 아플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이제 그만 안녕. 다음에 다시 봐. 한국인은 이런 거 먹어야지. 응? 화려한 점점. 누구 먹는 거 얘기를 안 하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씨 간지러. 목이 물려. 어딨어? 이제 진짜로 안녕. 다음엔 어딜 가지?